오늘 이걸 입고 나왔니? 어, 둘 다 싫은데. 어, 안 돼! 그래요? 아, 아, 아니요. 죄송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피터 사이즈입니다. 오늘 여성분을 이제 게스트로 초대를 했는데 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곧 백수가 되는 압구정 바를 운영하고 있는 두둥튜브입니다. 미모도 너무 출중하시고 나이가? 26. 26에 압구정 바를 운영한다? 아, 느낌 있습니다. 평상시에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을까요? 되게 캐주얼한 거? 되게 캐주얼한 거? 이런 여성분들은 어떤 남자 스타일링을 좋아하는지 일단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같이 해볼게요. 으띠! 요 스타일링 중에서는 어떤 게 마음에 드시는지. 여기 더 깔끔한 느낌? 어? 이 검정 색깔 완전 깔끔한데요? 이거는 네, 너무 시커매요. 이런 어둠의 자신은 싫다? 네, 싫다. 아, 이거 지극히 개인 취향이니까 뭐 그런 거 다 감안해 주셔야 돼.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은 어떤... 어, 둘 다 싫은데. 어, 안 돼! 한 명 뽑아야 돼, 무조건. 어차피 여기요. 떨어지니까. 이 친구? 네. 이건 망사 때문에 네. 안 한 건가? 여자친구가 입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남자친구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건 괜찮으세요? 액세서리를 안 좋아해요. 아, 이분으로 가겠습니다. 어, 요거 두 스타일. 캐주얼한 느낌이고, 요거는 네. 전형적인 데이트룩? 남친룩 네, 같은 어렵다. 느낌이거든요. 저 여기요. 오른쪽? 네. 약간 맨이 아니라 보이를 좋아하시나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성숙하시잖아요, 외모적으로. 그래요? 아, 아, 아니요. 미술 그러니까 동안이신데, 성숙한 면이 있다. 어떻게 다른 면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내려다니면 동생으로 보지 않을까. 왜냐면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만 이러고 다니지, 평소에는 안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 쪽으로 가실게요. 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진 감성까지 봐도 돼요. 사진 감성. 아, 그냥 종합적으로. 오른쪽 사진 감성은 나는 이쪽이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왜 오른쪽을 뽑으셨을까? 일단 제가 감성을 잘 모르고요. 여기가 더 캐주얼해. 무조건 캐주얼이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 지금 여기선 이게 돼요. 무드가? 나는 액세서리는 싫어하지만 요 니은 봐주겠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저거까지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 뭐 이거보다는 이거. 어. 아, 근데 제가 이 컨텐츠를 두 번째 진행을 하면서 느낀 게 여자 진짜 남자들이 막 과하게 뭐 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담담하게 가되 매력으로 승부하는 그런 사람들?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면 태초에 나체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제일 좋다. 요 두 분 낚시를 바로 하러 가겠다 그런 느낌이야. 요거는 오른쪽을 선택하시겠네. 딱 보니까 네, 오른쪽. 어, 이거는 왜? 이해가 전혀 안 돼요. 근데 또 남자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굉장히 남자답잖아. 나는 이 옷을 이렇게 입음으로써 서브컬처를 즐긴다. 낚시를 하든지 아웃도어를 즐긴다든지. 낚시를 하러 가면 인정인데 안 가면은 왜 오늘 이걸 입고 나왔니? 아, 근데 좋아하는 룩이 확고하시네요. 생각보다. 아, 그래요? 다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 지금 계속 고른 게 조던 나이키를 신고 있고 반바지에다 양말을 올려 신고 그런 룩이거든요. 요런 스타일 많이 가겠습니다. 어, 요런 두 스타일. 아, 여기지. 어, 왜 이거는 별론가요? 이것도 여자가 이것도 입었을 때? 이것도 너무 여자 느낌이에요. 근데 압구정 로데오에 저희 도산공원 쪽 가면은 이런 스타일링 굉장히 많거든요. 많이 본 것 같아요. 어, 한 번도 이성적인 매력을 느껴본 적이 없다? 네, 없다. 그리고 제가 비닐 엄청 좋아해요. 아, 비닐을? 여름이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비닐을 써라 무조건? 아니, 그러다가 탈모죠. 그거 말고 어. 비닐이면은 다 까야 되잖아요. 어. 그거가 예쁜 것 같아요. 아, 다 까면 너의 얼굴형까지 완벽하게 보겠다. 패션을 보고 있지만 너의 얼굴형까지 내가 확인을 하겠다. 그럼 잘생긴 애들 아니면 비닐 어. 잘 안 쓰지 않나요?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아, 그래? 네. 죄송합니다. 어, 이 두 분. 아, 요거는 좀 어렵다. 제가 한번 예측을 아, 한번 해볼까요? 어렵다. 당신은 오른쪽이야. 당신은 그 빨간 모자에 이미 매료가 돼서 조교다운 매료. 여자들이 또 이제 제복 그런 거에 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오른쪽. 아, 나한테 설득당한 거 아니고 본인 아, 의견이죠? 네, 오른쪽. 어, 왼쪽을 왜 선택을 안 하신 거예요? 비닐을 썼는데? 위에 옷이 마음에 안 들고요. 어, 깔끔하게. 이분이 여기에서 바지만 반바지였으면은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여자들 반바지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저 반바지 엄청 좋아해요. 근데... 반바지에 나시, 비닐 끝. 근데 그것도 약간 잘 어울리는 남자가 그게 좋다. 그게 잘 어울려야죠. 어, 근데 다리 털이 막 개 많아. 거기 막 벌레가 막 걸려가지고 죽어 있어. 쫓아줘야죠. 네. 아, 어, 싫다고 안 해. 수술 쳐준대. 어, 어, 리스크 갑니다. 어, 요 두 분. 아, 어렵네요. 이거 둘 다는 일단 마음에 드시는 거죠? 아니, 둘 다 별론데. 오른쪽은 어. 위에 옷 넣어서 입은 게 싫어요. 아, 넣어서 입은 게 싫다? 왼쪽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왼쪽이 깔끔해서? 네. 이 그래픽도 별로 안 마, 네, 마음에 안 들고 네. 바지 넣어 입은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네. 아, 근데 나 되게 까다롭다. 내가 얘기하던 느낌이 어. 까다롭다. 근데 맞아, 왼쪽도 마음에 안 든다며. 어. 야, 이거 좀 이따 2부 때 제가 또 이런 패션 준비했는데 완전 그냥 개처럼 안 됐네요.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요거. 아, 근데 둘 다 아. 별로 안 좋아할 것 네. 같아. 아, 어렵다. 오른쪽 가겠습니다. 오른쪽? 병아리스러운 양말을 감당해낼 자신이 있다. 귀여운데? 어. 여기서 바지만 반바지였으면 귀여워. 아, 반바지. 어, 다리 그냥 각선미 바로 노출하는? 어. 근데 반바지 사이로 허벅지 근육이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딱 갈라져야 돼. 쫙 갈라져야 돼. 26살 때 벌써부터 그 허벅지 근육에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반바지 나왔다. 반바지 나왔다. 근데 신발이 과하다. 아 어렵다. 오른쪽 비니에서 플러스 가산점이 많네요. 어 이 티셔츠는? 그냥 귀여운데 더 사이즈가 컸으면 좋겠어. 아 또 딱 맞는 건 싫어하시는구나. 네. 여유롭게 루즈하게. 네. 요거 두 개. 오른쪽 넘어가자마자 오른쪽이었어요. 이거 아. 왼쪽은 어. 제가 막 성인이 됐을 때 패션 과도기를 겪었을 때 딱 저렇게 입었어요. 아 그때는 나한테는 이건 패션이었지만 어. 아무도 패션으로 봐주지 않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요거 궁금하다. 아 어렵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 아크테릭스 자켓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아크테릭스 자켓이 남자들이 아웃도어 감성으로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여자들이 봤을 때는 이 아저씨 브랜드를 왜 사하는 브랜드거든요? 되게 많았는데 어. 집에 엄마 진짜 등산 갈 때 입던데? 아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옆에 룩은 사실 여자들이 이런 에코백 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코백? 귀엽다고 생각해요. 일본 감성? 일본 감성은 안 좋아하는데 네. 아. 오히려 뭐 클러치 드는 것보다 에코백이 훨씬 그치! 나아. 에코백 좋아하는 사람 많아. 에코백 싫어한다고 막 지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하거든요. 에코백 아. 좋아하는 사람 많다? 클러치가 싫어. 그리고 엄마가 입는 이 아크테릭스 이 룩이냐 왼쪽 좋다며 방금 이거 제가 지금 말하면서 알았는데 그 옷을 입고 그대로 잘 수 있는 룩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잠옷과의 경계가 모호한 룩. 이거 입고 그대로 잔다? 알겠습니다. 그럼 요건 또 왼쪽이겠네. 전체적으로는 여기가 마음에 드는데 어, 전체적으로는 왼쪽? 프린트랑 신발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여기가 아예 다 무지무지였으면 그러면 또 너무 재미가 없잖아. 근데 또 거기까지 원하지 않는다? 그냥 깔끔하게 편하게 입으면 좋겠다? 근데 신기하다. 보편적으로 여자들은 이런 룩들을 마음에 들어 하는데 독특하시네요. 요 스타일 무조건 왼쪽. 무조건 왼쪽? 불편해 보여요. 아 그 편한 옷을 좋아하시는구나. 요거 오른쪽. 오른쪽이 더 편해 보인다? 네. 요거 두 개 왼쪽. 요건 너무 형형색색이다? 레이어드한 거 싫어해요. 레이어드하면 불편하지 않나요? 아 요런 룩들이 괜찮다? 네. 이제 아니에요? 16강. 봐봐 내가 아까 계속 조던 고른다고 했죠? 똑같이. 아예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 거의 비슷하다. 머리 스타일링도 어떻게 보면 패션이니까. 그건 왼쪽이요. 아 이런 5대5 같은 머리 안 좋고 남자답게 돌격 스타일로 가겠다? 완전 짧은 거 좋아해요. 정거야? 어 좀 짧으시네요. 어,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 스타일 오른쪽. 아 그냥 편한 룩이 좋아하네. 이 사람 우승하는 거 아니야? 너무 편해 보이는데? 왼쪽. 셔츠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셔츠를 요거로? 왼쪽. 요거 그래픽이랑 신발 때문에? 네. 근데 머리 스타일링 괜찮아요? 여기는 되게 잘 어울리는데 긴 머리가 별로. 요 스타일 왼쪽이겠죠? 왼쪽? 네. 요거는 근데 약간 편해 보인다기보다는 바지가 살짝 불편할 것 같기도. 이거 근데 바지도 등산 바지인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바지는 등산 바지는 아니고 스트릿 캐주얼? 요 신발이 괜찮으세요? 네. 뭐 요 정도 쉐입은 괜찮다? 네. 아 오케이. 요 두두. 아 이거 어렵다. 데이트인데 이렇게까지 나오면 살짝 조금 아 요 정도가 좋다? 오른쪽. 이 바지 길이? 네. 바지 길이 빡센데? 아 어렵다. 이것도 좋아요? 이거 왜 좋지? 이 사진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왼쪽. 근데 사진 느낌 좋다면서 약간 약주. 전체적으로는 왼쪽. 요 두 개 오른쪽. 1등 후보입니다. 우승 후보예요 이거. 왼쪽, 왼쪽. 네. 바지 길이 때문에. 아. 위에 길이도 너무 좋아요. 아 위에 길이도? 요거 좀 힘들다. 어 이거 투톱인데? 어. 왼쪽. 요 정도 루즈한 감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루즈한 것도 예쁜 요 두 개 오른쪽. 요거 필살기다. 요거 아 이런 분이 오면 번호를 줄 수도 있겠다. 왼쪽이야 내가 봤을 때. 네 왼쪽. 어, 이미 계속 시선이 왼쪽으로 아, 꽂혀 있어. 네 왼쪽인 것 같아요. 자연의 모습 좋다고 했던 오른쪽 분. 시니컬하게 주머니에 손 넣어주고 무릎 훨씬 위로 바지가 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왼쪽은 아 왼쪽이요. 아 악세사리가 있는데 그냥 전체적인 무드가. 악세사리가 있네. 근데 사실 여자가 남자 좋아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딱 지금 첫인상 보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몸짱 같아 보여. 이 힘줄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네요. 왼쪽 가겠습니다. 힘짱이야. 어. 결승전이다. 그래서 최종 선택을 해주셔야. 네. 오른쪽. 어, 왼쪽일 줄 알았는데? 비니. 내가 봤을 때 이 힘줄에다가 이런 비주얼이 좋은 것 같아. 약간 비니 다 떨어뜨려 놓고 갑자기. 약간 가슴도 있는 것 같고 몸이 좀 좋은 것 같네요. 아 몸이 좀 좋은 것 같아. 네. 맞아.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번호를 달라 그러면 어떻게 뭐 주실 의향이? 아 목걸이만 없으면 바로 줄 것 같아요. 번호 정하는데 목걸이가 찰랑하면은. 아 근데 저는 목걸이를 안 하면 자신감이 안 생겨. 근데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놓진 않는데 넣어서라도 항상 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불시의 상황에 옷을 벗었을 때 찰랑거리는 그 맛이 또 있거든요. 반지 같은 것도 원래는 불편해서 정말 안 끼는. 뭔가 하나도 있어야지 자신감이 살아나는 느낌? 남자 입장에서는? 근데 여자들은 제가 액세서리를 아예 안 해요. 오늘도 귀걸이도 제 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저렇게 불편한데 어떻게 하지? 맞아 불편하긴 하지. 액세서리도 진짜 목걸이밖에 안 했네 이 친구는. 근데 목걸이가 제일 싫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비니 플러스 요인, 힘줄 플러스 요인, 반바지 플러스 요인. 전체적으로 너무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 밸런스가? 네, 진짜 딱 좋아하는 거 다 모아놓은 느낌. 진짜 아저씨 양말 같은 느낌도 좋아요. 제가 몰랐던 취향
취향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좀 신기해요. 전 제가 되게 댄디한 스타일 좋아한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이렇게 있는다기보다는 연애를 할 때? 그러니까 소개팅에서 저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근데 자연스럽게 만난 사람이면 이렇게 봐도 괜찮잖아요. 으띠! 그리고 저희가 또 96%가 남자거든요. 제 거 더 와주세요. 그래 맞아. 유튜브 하시니까 유튜브랑 인스타 해가지고 구독이랑 팔로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진행시켜! 영상 끝까지 봐줘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 마지막에 끼웃 하거든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새끼야 끼웃!